안녕하십니까, 정진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서버와 탑스핀 서버에서 면이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스 서버 할 때는 볼의 측면을 치기 위해서 라켓면이 사이드로 이렇게 덮여야 되고, 탑스핀 서버를 구사할 때는 밑부분을 치기 위해서 라켓면이 덮여야 되는데요. 이 라켓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서버를 구사할 수 있으면은 스핀 서브는 토스 위치를 약간 달리 해가지고 면이 토스에 의해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건은 손목의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같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측면을 치기 위해서 아니면 스핀 서브를 여기에서 라켓 면이 닫혀서 공을 위로 올려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연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치면 덮여가지고 뒤로 가는 연습인데, 자, 올려놓고 라켓을 뒤로 이렇게 쭉 돌리세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윙.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올려놓고, 스윙. 자세에서. 자, 이렇게 올려놓고, 스윙. 얹어놓고, 저는 약간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스 서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얹어놓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던졌었는데 로켓 머리 뒤로 갔잖아요. 그러면 위로 스핀 서브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게 되면은 그 볼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또 순간적으로 어깨 회전을 중심으로 팔 회전과 라켓 회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이 그 볼을 맞추기 위해서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스핀 서브도 여기 라켓 면이 만든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아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머리 위쪽으로 자 준비됐죠. 이렇게 가면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손목을 절대 고정시켜야 돼. 임팩트 이전까지는 닫혀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어야지 공 윗부분을 위로 쳐올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 면 자체가 지면을 향하면서 그대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내가 슬라이스 서브를 만든다든지 스핀 서브를 만들 수 있는 거, 손목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힘의 손실이 없고 임팩트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라켓 스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슬라이스 서브나 스핀 서브에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